반갑습니다, 여러분. 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볼 축구화는 드디어 왔다. 키카 프리미어 K 제품이고요. 뭐 일단 제품 바꿔서 간단히 신어봤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신어보면서 어떤 게 또 괜찮고 뭐 어떤 게 저한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신발 자체 첫 인상은 느껴지는 게 잘 만들었어요. 가죽의 질감이나 캥거루가 이쪽 표면까지 사용된 부분들, 그리고 이쪽 뒷부분이라든지 안쪽까지의 이 말했던 게 뭔지 알겠네요. 이 바깥쪽에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죽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네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패딩 자체가 나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패딩을 좋아하는 이유가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패딩이 있음으로 해서 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양이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했을 때 발과 가죽 사이에 빈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밀착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패딩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지 않나. 적정량. 너무 많으면 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패딩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는 255. 255. 궁금하실 텐데 사이즈는 거의 공간이 없이 이쪽 부분에 지금. 이게 진짜 신자마자 인상적인 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 엄지발가락이 돌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코 부분이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충분히 편안하다. 그리고 항상 이쪽은 저는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발의 내전심에서 평발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면 이쪽 자체에 이게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발 모양이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항상 공간이 남는데 여기는 타이트하다. 면적이 넓어져서 그러면서 이쪽에 끝에 닿는 것들
존나 웃기네. 자, 7차. 7차 테스트가 끝났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카 프리미어 K 제품이고요.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K팝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K팝이 유행이라고. 국뽕이라고. 그러면 축구화에게서는 K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키카다. 흔히 한국인의 축구화, 한국형 축구화라고 말하며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볼이 넓고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너무 슬림하게 나오고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시죠. 말 그대로 그 K라는 특징에서 키카가 그대로 고수였던 그 K, 코리안, 뭐 K-pop 그런 걸 이유 K-아이덴티티로 보자면 이 제품은 내가 발볼이 넓다 그래서 발볼을 느낀다 다른 제품을 신으면서 발볼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축구화입니다. 키카가 그대로 유지해왔던 이전부터 많은 동호회나 조기축구 아저씨들 그리고 기존에 쓰셨던 분들에게 키카 신으면 편해 라는 그 느낌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축구화예요. 네. 그래서 제품 자체를 신었을 때 느껴도 완전히 잘 만들었어요. 그냥 가죽의 어퍼라든지 소재, 패딩 자체 이런 디자인들은 누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텅의 부분에 대한 얇은 것도 분명히 잘 만들었고 그리고 축구화 자체가 일단은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든 제품이라고 느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데스포르치를 신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신었을 때 첫 느낌은 C3랑 저는 유사한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이 볼이 넓어가지고 이 부분에 편한 것들이 근데 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K-아이덴티티, 키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온 제품이라 볼이 넓어서 가장 큰 문제가 편해요. 편한데 이 앞쪽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내 발을 핏하게 잡아준다는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게 공을 차고 뛰고 할 때마다 약간씩 안에서 발이 약간 논다는 느낌. 그래서 소위 칼발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느끼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 키카 자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레플리카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라스트 본인의 발과의 축구화의 모양이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볼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논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을 완벽하게 핏하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데스포르치에 비해서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는 그냥 내가 발볼라고 발이 더 두껍고 넓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축구화예요. 왜냐면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에서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느껴지지만 피 자체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만약 이 다음 후속작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프리미어 K가 뭐 다른 후속 버전 나온다면 그때는 데스포르치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풋사라에 그러니까 일본식 축구화 풋사라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신발과 축구화 자체의 밀착감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축구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기술을 구현하는 데서 개입되는 요소들 왜냐면 빈 공간이나 발이 일체감이 안 들 때 그것도 제 생각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개입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핏하게 만들고 이 앞쪽을 굉장히 좁게 시작해서 딱 맞게 만들잖아요. 예, 파루카스라는 예전에 그런 제품 보고 실제로 나오는 축구화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가 볼 땐 다음 세대에서 라스트에 대한 변형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볼이 넓어서 만약에 다음 버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라스트가 만약에 키카가 그대로 이제 한국인의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볼로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이 라스트를 개선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묘하게 계속 저를 건드리는 부분 중에 유일하게 하나였고 축구화 자체는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나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키카가 드디어 현대식 풋사라 그리고 축구화 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라는 그런 부분을 썼는데 그러니까 진입을 한 거죠. 분명히 그 부분에서의 진입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이 전체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게 아이도 축구화의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지만 이 지금 뒤쪽의 쿠셔닝과 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푸스라 갖춰야 돼. 이 그라운드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환경적인 조건도 이해를 했고, 사실 아웃솔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부러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이 바닥에 그립을 해봤을 때 느꼈던 건, 웬만하게 그 강한 힘이 이거를 하나를 그냥 강하게 아주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부러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물론 불량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못 느끼겠고, 이 자체의 제품 자체의 아웃솔 같은 경우 굉장히 그립적이 높고 좋습니다. 그리고 본코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서의 이 넓이가 좁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느끼는 게, 여기가 좁아요. 좁아가지고 실제로 풋스텝을 이렇게 밟을 때마다 내 발 면적에 의해서 넓게 되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데스포르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라든지 앞부분이 면적이 넓어서 이 부분에서 안정감이나 볼을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더 좋거든요. 근데 이 키카 같은 경우는 제가 신어봤을 때 이 자체의 라스트 아웃솔 자체에 대한 너비에 대한 그 안정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좀 도란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위에는 넓은데 반에 비해서 이 아웃솔 라스트의 면적이나 이쪽에 안정성이 디딜 때, 왜냐면 실제로 발이 디딜 때 발 면적은 더 넓어져가지고 이쪽이 약간씩 더 힘을 주게 되거든요, 발가락이나 발 쪽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씩의 그런 느낌이 더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약간 받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 다음으로 진짜 설계가 잘 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중족부부터 발 뒤꿈치까지의 홀드성, 발의 밀착감하고 축구가 떨어지는 홀드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로 신었을 때 발에 그 밀착되는 밀착도는 어느 정도 굉장히 유지가 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패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발을 밀착하고 뒤꿈치를 잘 잡아줘서 축구화를 플레이하고 신고 하는 동안에 그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말 그대로 밀착감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근데 단 이 앞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와이드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놀아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착화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공은 찰 때마다 타점이 약간 개인적으로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 미드솔. 그러니까 미드솔의 이 컨셉 자체가 축구화의 컨셉인 것 같아요. 뒤쪽이 높고 앞쪽에 이 부분의 두께에 발 전면을 쓸 수 있는 아웃솔 이쪽, 그러니까 미드솔. 그러니까 아웃솔이랑 이 부분이 굉장히 얇고 유연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높고 앞에가 낮고 해서 발 자체가 축구화를 스파이크를 신고 있는 듯한 약간의 느낌이 들고, 이걸 앞발을 움직여서 컨트롤하는 거랑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여기 유연하게 해서 힘을 더 줘서 이 앞쪽으로 내가 추진력을 내거나 볼을 컨트롤하거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유연하고 여기가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축구화에 대해 스터드가 좀 더 길고 발 스파이크의 앞쪽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러니까 축구화, 스터드가 아닌 축구화 형태의 컨셉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 쿠셔닝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추세로 나오고 있는 터프화나 축구화들에서 나오고 있는 발을 핏하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개입을 좀 더, 발의 불편한 요소에 개입을 줄이는,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 남는 공간이거나 가죽과 발 사이에 밀착감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축구화를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더 느껴지는 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데스포르치나 제 생각에 아스레타보다는 이 앞에 피팅감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 맞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내가 발볼러다, 그리고 내가 다른 신발 축구화를 신으면서 볼이 불편한 적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세요. 캥거루의 퀄리티에 이 패딩도 너무 만족스럽고,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발볼에 분이 넓은 사람의 축구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국내에서. 앞으로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을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게 신으면서 여기에 약간 높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게 인사이드 패스나 인사이드로 공을 컨트롤할 때 굉장히 면적이 넓은 부분이랑 이 패딩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공을 터치할 때 굉장히 좋아요. 네. 결국에는 공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터치되는 부분의 면적이나 이런 가죽들이 잘 설계된 부분이 캥거루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본커님의 그런, 그러니까 여기 가죽, 천연가죽 캥거루를 쓰면 어떨까, 더 쓰면 좋겠다는데 패딩과 골치를 갖췄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K-POP이 있다면 축구화에는 키카가 있다. K-아이덴티티, 한국인의 그대로 옛날에 이제 키카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잘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축구화를 리뷰해 드렸고, 이제 뭐냐, 뭐 저는 또
그 뭐지 다른 축구화를 또 신고 나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겠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